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멘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스닥이 어마무지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에 21,000포인트까지 2024년 7월 10일날 찍고, 그리고 그날부터 급락을 하더니 그 다음날부터 쭉쭉쭉쭉 급락을 했어요. 거의 2주 동안 21,000포인트에서 19,00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2,000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거의 두 달 동안 올라왔는데 내려올 때는 2주도 안 돼서 지금 다 내려와 버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아래쪽에 이 121선 라인이 있다 보니까 19,000을 지지를 받고 현재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7월 11일 날 급락을 하고 이후에 갭 하락까지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만들어냈었고, 그 외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고점이었죠. 너무 고점이었고 6월 20일 이후로 또 7월 11일 날 또 급락을 같이 했었고, 이날부터 계속해서 나스닥의 엔비디아 역시도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이제 급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역시도 좀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전반적으로 강세 자체가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갔다가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고 급락을 해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던 이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2020년도에도 보시면 121선을 강하게 이제 올라탔습니다. 신색선이 121선입니다. 일봉입니다, 참고로. 자, 올라탔다가 근처에 왔을 때 또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2021년도에 오름세에서 또 하락세가 잠깐 121선까지 내려왔었죠. 또 지지받고 급등을 했다가 또 한 번 더 121선 지지받았고, 또 2021년 후반으로 갈수록 또 지지받고 올라갔었죠. 거의 2년 동안 이 1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습니다. 이후에도 121선을 여기 구간에서도 이제 지지세가 좀 여러 번 나타났었죠. 다만 이후에 2022년 1월 18일날 급락을 했었고,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21선 앞전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했지만 이후에는 저항선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얘들 보시면은 여기서 역시나 이제 매도세가 나타났었고 이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 121선은 또 이때 올라는 탔었지만 다시 밀리면서 또 매도 자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저항받는 구간들이 발생이 됐었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2023년 1월경 올라타면서 쭉쭉쭉쭉 1년 넘도록 계속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깨졌지만 또 회복을 했었죠. 그래서 그만큼 121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2024년 4월 5일경에도 121선 지지받고 급등을 했었고,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전에 4월 5월처럼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지, 그렇게 된다면 앞전 고점 21,000포인트 향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61선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전에도 보셨다시피 거의 121선 같은 경우에는 올라타면은 1년 2년 가고요, 내려타더라도 1년 2년 정도는 갑니다. 이 차트에 모든 게 다 녹아쳐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정보들, 그런 것들이 캔들과 이평선에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하신 분들께서는 뭐 정보가 나버릴 필요 없고, 주식처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차트 분석만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 차트 공부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해외 선물 고수가 되기 위한 7단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들이지만 그걸 제가 정리를 해서 실전에 맞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여러분 해외 선물 고수가 되기 위한 7단계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투자 혹은 마이크로 매매 한계약으로 연습삼아 해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액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투자금을 100% 활용하려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1억이라는 시드머니를 다 활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난 초보야, 수준이 낮아, 그럴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돈 100만에서 300만원이라도 아껴서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될 때까지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 추천드리고, 요즘 시세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계약이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오일이나 골드는 한 200만원 전후로 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있으면 나스닥 골드 오일을 한 종목씩 하실 수가 있어요. 분산 투자 개념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초보일 때는 마이크로 매매로 하신 거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좀 적어봤는데, 기존 주식과 달리 마이크로 매매를 통해서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께서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느낌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벤츠를 사셨습니다. 벤츠 슈퍼카를 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면허를 따셨어요. 고속도로 달리는데 여러분 실로 200km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립니다. 처음에 100km 달린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속도로 안전하게 달리는 게 중요하겠죠. 안전하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물론 시간이 조금 더 들 수 있겠지만 일단 내 수준에 맞춰서 간다면 비싼 차를 편하게 안전하게 주행해서 부산까지 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속 내가 60km에 좀 적응이 돼서 하다가 나중에 또 한 6개월, 1년 지나면 차 속도가 80km, 100km가 또 적응이 되겠죠. 그러다가 내가 한 10년 정도 경력의 프로레이서가 됐다. 그러면 속도 한 300km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적응이 됐을 경우.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나의 적정 속도가 맥시멈 150km까지 달릴 수 있어. 그럼 맥시멈 나는 150km까지를 안전속도로 보시고 투자도 마찬가지로 나는 투자금은 2,000만 원까지가 내 수준이더라. 5,000만 원까지가 내 수준이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이크로 종목으로 작게 매매를 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름의 투자 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 목표 금액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이크로 한계약은 레버리지가 낮기 때문에 200만 원 내외로 거래해 볼 수 있다. 요즘에는 200이야 300. 요즘 증거금이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거금 역시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 뭐 나스닥 골드 오히려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그러면 매매하시다 보면 계약수가 줄어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30계약 거래하다가 갑자기 20계약, 22계약밖에 안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증거금이 그새 오른 거예요. 변동성이 커질수록 증거금은 오르고요. 변동성이 줄어들면은 증거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냥 넉넉히 300만 원 전후로 한계약 정도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금이 한 300 정도 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종목으로 나스닥이나 오일, 골드 매매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 투자로 매매하시고 아무래도 심리적 압박감이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총 쏘는 방법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00만 원 내외 시드머니 활용해서 마이크로 한계약을 거래해보자 이렇게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계약이란 쉽게 말하면 주식과 같이 한 주를 사놨다 팔았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해외선물 한계약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삼성전자 한계약이 예를 들어 뭐 100만이다 뭐 50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말대로 그냥 한계약은 그냥 한 주 샀다 보시면 돼요. 한 주. 그래서 해외선물에서 한계약이란 쉽게 말해서 주식에서 한 주를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며 매매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가 거의 20배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스닥 한계약을 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3천만 원 나스닥 거래는 주식으로 따졌을 때 거의 6억 가까운 거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주식을 6억으로 거래하나 나스닥을 한계약 거래하나 그게 그거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나스닥 거래 한계약을 3천만 원 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레버리지 20배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는 10분의 1로 레버리지 줄여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 한계약을 매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저는 처음에는 모의 투자로 HDS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익히시고 두 번째로 초보자분들께서 이제 작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매매를 잘할 때 만큼은 조금씩 한계약씩 한계약씩 늘려가시는 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해외 선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골든서퍼를 검색하시고 최신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자 여러분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보통 미국 시장이 오픈하는 밤 10시 반에 거래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윈터타임 때는 11시 반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1시 반에 오픈됩니다. 저녁 10시 반 오픈 이거는 뭐냐면 뉴욕 증시 오픈이에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거래가 됩니다. 뭐 아침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23시간 동안 거래가 되고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쉬든지 이렇게 보통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죠. 우리나라도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 뭐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만 운영된 것처럼 뉴욕 증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에 오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저녁 10시 반에 거래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빈 호가 같은 거 가끔 이제 매매하시다면 보실 건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 특히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그만큼의 시세 수익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주식을 하든 선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시 반에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 매매하신 거 추천드리고요. 한국 주식은 시장이 열리는 아우전 9시부터 거래량 활발해져 변동성이 좋아지죠. 반대로 세계에서 영향이 가장 큰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시간 저녁 10시 반에 변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셔가지고 해외선물 매매를 하실 때 특히 직장인분들 완전 땡큐죠. 저녁에 그냥 퇴근하고 와서 띵가띵가 씻고 놀고 하다가 저녁에 한 10시쯤부터 매매 준비하시고 10시 반에 땡 해서 한 저녁 12시까지 매매하신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짧고 굵게 수익 내고 끝낼 수 있는 게 바로 해외선물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좋아질 때 철저한 매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 방금 4번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동성이 좋아질 때 말 그대로 급등락이 크고 시장의 흐름, 추세가 팡팡 위로 팍 터지고 아래로 팡 터지고 이렇게 위아래 움직임이 좋을 때 또는 박스장도 괜찮아요. 큰 폭은 아니지만 적정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따박따박 지켜주는 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보자분들께서 수익을 내기 정말 쉽습니다. 매수도 먹고 매도도 먹고 또 샀다 팔았다가 꽤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또 박스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행 매수장 또는 원행 매도장보다는 박스장에서 또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철저한 매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다면 단 한 시간 또는 단 두 시간 만에 수십만원 또는 수백만원의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직장 끝나고 퇴근하셔서 저녁에 잠깐 매매를 하심으로써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게 바로 해외 선물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이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차트 공부 말 그대로 스킬만 여러분들께서 잘 배우고 익숙하게 매매를 접목을 하신다면은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해외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또 정리했는데 본의 매매 원칙이 뚜렷하고 손익비가 잘 나온다면 높은 변동성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매매 원칙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모의 투자 또는 최소한 레버리지인 마이크로 한계약을 통해서 매매 연습하신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좀 알겠다 싶은데 계좌에 돈이 없는 분들 상당히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겪어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는 작게 매매해서 수익 내신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복싱을 배우는데 복싱을 이제 막 입문을 했는데 다이슨이랑 붙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맷집도 생겨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잘 피해야 되고 뭐 또 잘 때려야 되겠죠. 파워도 있어야 되고 뭐 꿈과 희망 갖고 원래 뭐든 입문하잖아요. 근데 막상 또 하다 보면 몇 대 맞고 막 하면은 이 복싱이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를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밟고 올라서고 이제 훈련을 하셔야지만 물론 타이슨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에 뭐 비슷하게 한 절반 정도는 또 어느 복싱을 또 마스터하실 수 있겠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연습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선물 고수 반열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자금을 아껴두시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반열에 들어섰을 때 그때 가서 계약수를 좀 늘려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여섯 번째, 나스닥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보고 체크한다. 사실 이제 나스닥뿐만 아니라 오일이나 골드 또는 이제 S&P나 다우, 뭐 엔화라든지 이제 유로, 파운드 이런 해외 선물 종목들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무엇이 있는지, 요즘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즘 이슈는 무엇인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또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특히 나스닥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친 정제 지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CPI나 PCA, FOMC 연설 등이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물가 지수나 금리 발표, 소비자 매출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주간 그럴 때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일정이라든지 시간대, 발표 시간이 뭐 저녁 11시 반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사실 이제 큰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미리 알아보고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매매하신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최소 3개월에 누적 수익이 났을 때 천천히 계약수를 늘린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수익 났다 해서 천천히 계약수를 늘리면 안 되고 뭐 운 좋게 3개월 동안 수익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대충 했는데 수익 날 수도 있고 물렸는데 던져놨더니 수익 날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매매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에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가 관건입니다. 운도 중요하지만 물론 운도 작용하겠죠. 중간중간 그러나 운이 거의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나의 스킬과 지식으로 누적 수익이 만들어졌는지가 관건이고 그렇게 했을 때 3개월 정도의 누적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리고 계약수를 늘리고 리스크를 조금 더 늘려서 매매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시드머니로 계약수를 늘리기 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누적 수익이 나와야 되고요. 시장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많은 변수들을 적은 시드머니로 일단 경험하는 것이 계좌를 지키면서 시장 경험을 늘려가는 가장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3개월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3개월 제가 왜 말씀드렸었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3개월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급등락을 어느 정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월부터 6월까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이면 상승세, 하락세, 또 상승세, 이런 걸또 겪어볼 수 있고, 중간중간 이런 박스장도 겪어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물론 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5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일단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거의 선물 보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조금씩 계약수를 한 달에 뭐한 계약씩 늘린다든지, 또는 뭐 마이크로 계약수를 또한 달에 한 계약씩 늘려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선물 고수가 되기 위한 7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7단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크게 도움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추가적으로 좀뭐 궁금한 거나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였고요. 해외선물 관련해서 매매 기법의 교육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참여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오셔서 저희 골든서퍼 멘토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도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또 교육 영상들을 꼭 보시고 도움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